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2월 16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아이폰 14 라인업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출시일까지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초 애널리스트 밍치고에 따르면 2022년에 출시될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서는 12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보다 더 커진 센서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탑재가 된다면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48메가픽셀 메인 광각 카메라 센서가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 제프 푸의 내용을 인용하여 IT매체 맥루멀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홍콩 주식 중개회사 해통 국제의 연구노트를 확인해본 결과 제프 푸는 두 개의 프로 모델 모두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 구조로 되어 있고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를 포함해 더 개선된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와 마운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제프는 이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선 6기가 램이 탑재가 됐지만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부터는 8기가 램이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고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은 현재 애플이 일반 아이폰 14 라인업에서 120Hz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탑재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아이폰 14에서 120Hz 주사율이 실제로 지원된다면 제프는 현재 아이폰 13 프로 모델에서 사용되는 프로모션 기술과는 다른 방식 및 원리로 작동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단가 조절을 위해 다시 기본 내장 스토리지 용량이었던 128GB에서 64GB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100%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DSCC CEO 로스형은 지난 9월에 일반 아이폰 14와 6.7인치형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서 6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제프는 참고로 작년 5월쯤 2021년에 출시되는 16인치 맥북 프로와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는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맞춘 적이 있었지만 2019년도에 홈팟 관련 내용에 대해 틀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된다면 이전에 트위터 IT울추가 존 펄서가 언급했던 대로 후면 인덕션 카메라에 있는 카투티 부분을 삭제하기는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밍치고는 참고로 이번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가 되면서 8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고 내년에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8K 해상도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두 개가 탑재된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사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테크투데이에서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